역대 최고 분양가로 관심을 끌었던 도내 한 브랜드 아파트가 대규모 청약 미달 사태를 빚었습니다. 높은 분양가와 주택시장 침체 영향으로 도내 미분양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. 건설공사가 한창인 이 아파트의 최고 분양가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 11억 7,980만 원. 3.3제곱미터당 약 3,470만 원으로 제주도 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며 청약 전부터 관심을 끌었습니다. 하지만 최근 1, 2차 청약을 진행한 결과 204세대 모집에 64세대만 접수하면서 대규모 미달 사태를 맞았습니다. 청약 미달은 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올해 제주에서 분양된 6개 단지 모두 1순위 청약에서 미달이 발생했는데 브랜드 아파트도 찬바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. 이처럼 아파트 청약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건 무엇보다 높은 분양가 때문입니다. 최근 1년간 도내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732만 원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. 고분양가로 인해 실수요자들은 집을 살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. 아울러 주택시장 침체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 이로 인해 고분양가의 신축 아파트들이 미분양 주택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제주도의 분양가가 이 수도권의 그 분양가를 능가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,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분양가가 낮춰지지 않고 이래 된다면은 미분양 사태는 더욱 가속될 것이고, 그러면은 이제 그 건설사들의 그 도미노로 이제 지난 6월 도내 미분양 주택은 1,954호. 잇따른 청약 미달 사태와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미분양 주택이 사상 처음으로 2,000호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.